The Little House의 작가 버지니아 리 버튼 작가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1909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돌아가신지만 5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작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사랑받는 Things That Go로 사랑받기도 하고 이 The Little House, 작은 집으로 한글 책도 나와서 이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책은 미국이 영어 그림책의 황금기가 바로 1930년대라고 해요. 그 1930년대 절정기를 이루는 시기에 작가가 활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글이 다 이렇게 만화 형식이에요. 그림이, 톤이. 근데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이요. 책을 안 읽고 자꾸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만화책보다 더 좋은 만화책 같은 동화책을 만들어 봐야겠지 하면서 이 작가가 만든 책이 다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됐다고 해요. 근데 참 대박을 이뤘죠. 첫 책은 별로 아이에게 흥미를 못 걸었는데 그 이후로 이야기에 만화책의 이야기가 쫙 들어가면서 정말 아이도 좋아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첫책 The Little House는 한글책으로도 다 나오니까 내용을 소개해 드릴 이유는 하나도 없고, 여기에도 다 Things That Go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 중에 특히 기차가 생기는 이 멋진 장면들을 아이들은 좋아할 것이고, 내용은 이렇게 길지만, 내용 자체에 정말, 그 옛날 작은 집에서, 다 헐리고, 커다란 도시가 형성되는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어떤 아이들도 느낌이 올 것이고 어른들도 새로운 변화에 가는 오늘날의 모습도 연상되게 하는 그런 멋진 책이죠. 이글 바로 칼 데코 메달상 수상한 작품이에요. 1943년에 칼 데코 메달상을 수상하신 것이니까 정말 고전적이면서도 그 고전적인 면이 너무 좋은 책들이죠. 다음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저 빨간 책, 마이크 멀리건 and his steam shovel입니다. 쇼블이 원래 뭔가요? 쇼블은 원래 삽이잖아요, 삽. 근데 이 책의 삽은 어떤 모양인가요? 옛날처럼 이렇게 포크레인처럼 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옛날에 그 Things That Go의 변화상도 볼수 있겠죠? 한번 어떤 책인가 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책은 마이크 멀리갈이라는 분이 스팀 셔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팀 셔블 이름이 바로 메리안인데요. 이 버지니아 리 버튼 분의 책은 다이 Things That Go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사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것이 참 특이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리안이라는 이 스팀 셔블을 이 마이크 멀리간이 굉장히 프라우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He always said that she could dig as much in a day as 100 men could dig in a week. 바로 100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할 것을 우리 메리안은 단 하루 만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아직 확신하진 못하고 증명해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상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지니아 리 버튼 분이 1930년대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분이라 그 시대는 미국이 한창 개발을 하고 발전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운하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데요. 변화해가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 멀리간도 동네에
셀러, 바로 지하가 파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팀샵을 메리안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대는 바야흐로 어떻게 가고 있어요? Along came the new gasoline shovels and the new electric shovels and the new diesel motor shovels and took all the jobs away from the steam shovels.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자꾸 new gasoline shovel이 나오고 electric shovel 전기차가 나오고 디젤 모터 셔블까지 나오니까 이 스팀 셔블은 점점 구닥다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잘 쓰지 않겠죠. 그래서 마이크 멀리건 앤 마리안 were very sad입니다. 엄청 슬펐죠. 일거리도 점점 줄어들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셀라 지하가 파진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마이크 멀리건이 공약에 나섭니다. 우리 멜리아는 단 하루에 메리아는 단 하루에 그 셀러를 팔 수 있습니다. 그 셀러를 하루에 못 파면 내가 페이도 안 받겠습니다. 돈도 집을 안 받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하면서 쓱 미인한 웃음을 지으면서 한번 해보시죠 하고 맡깁니다. 의심반 섞인트로 맡기는데 그래서 열심히 메리안이 어떻게 파요? 엄청 열심히 파죠. Bang! Crash! Slam! Louder and louder! Louder and louder! And faster and faster! 그리고 아주 열심히 파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완성을 합니다. 셀러를 파요. 지하 창고를 팔게 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구경도 다 하고 있었어요. 주위에. 그런데 문제는 셀러를 팠는데 이 스팀 셔블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이디어를 강구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지켜보던 조그만 어린아이가 제안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그 스팀 셔블을 셀러에서 꺼내지 말고요. 지하에서 꺼내지 말고요. 그 위층으로 타운홀을 지어서 셀러에 그 메리아는하고 마이크 멀리건이 있게 해서 마이크 멀리건은 문지기로 지켜두고 지켜보게 하고 위에다가 타운홀을 짓기로 하지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짓기 시작합니다. 위층으로 보세요. 저 위에 지하에는 메리 멀리건하고 마이크 멀리건이죠. 메리 멀리건이 아니고 마이크 멀리건하고 메리안이 이렇게 상주하게 되고요. 위에는 점점 타운홀로 넓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 지어가지고 윈터리 지나서 이렇게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타운홀이. 그래서 멋지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타운홀을 방문할 땐 반드시 지하로 방문하세요. 바로 문지기 제니터라고 하는데요. 문지기 제니터 마이크 멀리건과 그의 스팀 셔블 단짝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타운홀을 올 때는 지하를 가세요 라는 글로 마감하고 있는데요. 역시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으로는요. 보시다시피 츄츄 The Runaway Engine인데요. 이 책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말괄량이 기관차 치치로 요즘 번역돼서 한글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책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확실치 않아요. 요즘은 겉표지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책으로 제게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원래 겉면이 이래요. 아이들 책은 이어지는 그림책은 한번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 그림을 다 펼쳐서 보여주세요. 이어지지 않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 이 치치 말괄량이 치치 책은 이미 한글책으로 나와 있고 내용 아시는 분 Things That Go 아이들 책으로서 엄청 많이 읽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 보면은 이렇게 원본은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이 버지니아 리 버튼 분이 To My Son Alice를 위해
위해서 썼다고 이 책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흑백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엔진 치치가 원래는 이렇게 뒤에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옛날 책이라 이 엔진에는 엔진을 관리하는 엔지니어가 있고요. 짐이라는 분이. 또 옛날에 스팀으로 갔잖아요. 스팀이 아니라 그 석탄으로 갔으니까 바로 파이어맨도 저렇게 있어요. 홀리라는 분. 그리고 컨덕터, 기관차 그 시간 알려주고 돈 받고 이러는 컨덕터 분이 있으시죠. 이런 시대상도 볼 수가 있는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리 치츠가 자기는 기관차인데 내가 엔진인데 나 혼자 좀 가고 싶어, 다니고 싶어, 뒤에 딸린 거 싫어 하면서 자랑스럽게 탈출을 합니다. 자기 혼자서 몰래 기관사들이 차를 마실 시간에. 그랬더니 기적을 쫙쫙 울리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겁나하고 또 이렇게 드로브릿지라고 하죠. 이렇게 런더브릿지처럼 끌어올리는 걸 통과하고 그러다가 이제 텐더를 떨어뜨리는데 텐더는 다행히 저기 바지선에 안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어디에 가게 돼요? 길을 잃어가지고 결국은 잘못 숲속에 저렇게 막혀 있어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 기관사들 그리고 컨덕터가 찾아 나섭니다. 메리안을 결국은 찾아 나서서 어디에서 보게 되나요? 메리안이 거기서 있는 걸 이렇게 발견하죠. 발견해서 구해주면서 메리안은 어떤 결심을 할까요? 난 다시는 그렇게 도망가지 않을 거야. 원래 내 길로 갈 거야 하면서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책을 저는 이 케이티 and the Big Snow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저는 제일 먼저 버지니아 리 버튼 분의 책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책인데요. 너무 반했죠, 이 책에. 어우, 옛날 책이지만 와, 케이티는 바로 스노우플라우예요. 스노우플라우. 제설기, 제설차입니다. 스노우플라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엄청 멋지게 이 책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제설기도 보기 참 힘들기도 한데요. 이 책으로서 그 멋진 제설기의 기능과 역할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때 당시에 그림 보세요. 이렇게 그때 당시도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책은 이렇게 색칠을 돼 있어요. 이 제설기가 미국엔 또 눈도 많이 오잖아요. 아주 하얗게 덮인 눈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가 없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길을요. 이 제설기 케이티가 나섭니다. 나서서 어떻게 만들까요? 스노우플라우가 나와서서 길을 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도시는 완전 불통이에요. 전기도 안 되고 수도도 안 되는 그런 길을 이 케이티가 쫙쫙 돌면서 공장도 돌게 하고요.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하면서 하는 이렇게 그림이 멋지고 아이들 눈요기거리로 볼 것이 너무 많은 마을에 관한 것도 다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보세요. 나중에는 이렇게 멋지게 다 도시가 그대로 제설차로 인해서 다시 길이 뚫리는 그런 훌륭한 책입니다. KD The Snowplow. 저는 이 책을 정말 KD 이분의 책으로서 더더욱 강추하고 싶은데요. 제설기가 흔하지 않으니까 더더욱 아이들이 보면 신기해하고 좋아하겠죠. 이렇게 버지니아 리 버튼 분의 멋진 책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 부분이지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3부가 펼쳐집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책으로 가야 하나 좀 다른 거를 추가해야 되나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해서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시간 아이들과 Things That Go 책 다른 책이라도 읽어보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